네, 출발 싱싱한학입니다. 오늘은 하창봉 대표 모시고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사실 코로나 때문에 늘 마스크를 이제 상시 끼고 다니다 보니 약간 둔감해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최근에 공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어제 이제 중국 쪽에서 들어오는 사진들을 보면 오늘 내일은 아무리 둔감해도 둔감하기 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도 사실 반영을 하고 있고, 황사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어제장에 이미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계절성 갖고 움직이는 이 종목들 지금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 이야기 준비하셨어요? 네, 지금 8시, 9시 조금 안 됐는데, 지금 여의도 하늘이 좀 맑습니다. 네, 그건 이제 그렇더라고요. 밤에 새벽에 비가 와서 그런 거고, 그리고 나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아, 무서워요. 네, 지금 하늘 보고, 황사 없는데 이렇게 볼수 있는데, 제가 조금 오전에 이제 기상청 다시 봤는데, 낮 정도 낮하고 오후로 가면서 다시 이제 미세먼지 농도로 올라가더라고요. 황사 농도도 올라가는데. 물론 이제 기상청 어제 오후랑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오늘 내일까지는 좀 심하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이게 어제 중국 같은 경우도 밤에 저녁에 최상판 뉴스를 보면 중국이 10년 만에 베이징이 뭐 보면 우연 정도였다고 하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일단 미세먼지 황사 관련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세먼지와 황사는 조금 다르긴 한데 거의 같이 통으로도 많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황사 뭐 같은 내용입니다. 황사나 미세먼지는 우리가 표현하기에 조금 다를 뿐이죠. 그냥 황사는 모래먼지고 미세먼지는 뭐 조금 보면 뭐 중금속이 들어가면 안 좋은 내용인데 제가 볼때둘다 좋은 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보면 뭐 이게 그냥 이런 간단한 이제 기상청 보던데 어제 저녁 기준입니다. 지금 황사 기준으로 매우 나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WHO 기준이 미터 3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 정도인데 한국이 지금 보면 일평균 대략 글자 좀 작습니다만 100마이크로그램, 일본도 한 100, 미국도 한 150, 중국도 한150 정도. 이건 약간 정상적일 때를 말하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좋음, 나쁨, 매우 나쁨이라고 이야기할 때, 매우 나쁨으로 갔을 때는 대부분이, 뭐, 두 배, 세배 이상 올라갈 때 이야기합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오늘 오전이나 오늘 내일 정도는 괜찮겠습니다만, 이 관련주들이 사실 황사라는 게 예전보다 미세먼지라는 게 단발에 그치지 않지 않습니까? 올해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뉴스를 좀 봤는데, 조금 심하다는 이야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황사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몽골 쪽에서 뭐 대규모 모래먼지가 이제 출발했다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중국을 거쳐가지고 오늘 한국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일단은 뭐 간단합니다. 이 내용 자체는 뭐냐 하면은 황사 이야기는 우리가 깊게 이야기할 건 아니고 제가 기상청 예보관도 아니라서 그건 아닌데 중요한 건 주시장 관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3월달, 4월달, 5월달에 피크라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보면 1년 내내 어떻게 보면 연중입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의 그 현황이라든지 실적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제대로 똑바로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겨울철 기압 배치가 이 동고서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편서풍이 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동남풍이 불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황사가 올 텐데 이게 좀 돌이켜보면은 코로나 초기에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안 하니까 작년에 황사나 미세먼지 별로 깨끗했어요. 없었어요. 네, 벌써 상대적으로. 움직이나 얘네들이. 어찌됐든 뭐 저기 저 황사가 몰려오는 것은 기정사실이니까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장에서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보통 이제 황사 관련주들이 우리가 테마주라는 이야기를 좀 하거든요. 그런데 옥석 가리기는 필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상당한 시간을 갖고 다시 제좀 정리를 해봤는데, 한 7개 정도,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만은 뭐 저는 한 7개 정도 기업으로 해가지고 약간 좀 해봤는데, 일단 위닉스라는 기업이 좀 대표적이죠. 위닉스는 어떻게 보면 완제품을 만듭니다. 공기청정기라든지 정수기 완제품을 만드는 거고, 그래서 시가총액은 지금 4,500억 정도 합니다. 크리는 사이언스는 완제품이 아니라 부품을 만드는 겁니다. 산업용이라든지 자동차 여과지를 만들죠. 뭐 자동차용 같으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에어컨 필터 쪽에 들어가는 여과지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은 지금 2천억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이고 있고, 올해 2, 3월 달에 급등한 파세코 같은 경우도 완제품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파세코는 실제로 공기청정기라든지 상당히 많이 만듭니다. 파세코가 뭐 아시겠지만은 저 예전에 우리가 좀 우스갯소리로 중동적으로 손난로 팔았다 그런 얘기 했었는데 손난로도 팔긴 팔입니다만은 거의 가전 다 만듭니다. 실제적으로 공기청정기부터 식기 세척기까지 그 제가 여기도 뺐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다양한 라인업으로 이제 가정적으로 완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창문형 에어컨. 네, 창문형 에어컨이 또 대표적인데 작년에는 날씨가 생각보다 덜 더워가지고 창문 에어컨이 조금 흥행을 못했는데 사실 창문 에어컨은 파세코만 만들지 않고요. 많은 중소기업들 다 많이 만드는데 또 창문형 에어컨 하면 생각나는 기업이 파세코다 보니까 글쎄요 제가 옛날 어르신 말씀이 잠깐 생각났습니다.
올겨울이 유난히 춥고 눈도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럼 올 여름이 유난히 덥지 않을까?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그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거 한번 심심하고 예. 3,200 정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독크린텍이라는 회사는 조금 시가총액은 1,300억인데 이거는 정수기 필터를 만듭니다. 그래서 한독크린텍에서 만든 정수기 필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러분들 가가호호 집에 계신 뭐 청호라든지 대부분 웅진이라든지 대부분의 그 정수기 필터에 한독크린텍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내 이제 거의 뭐 정수기 필터 쪽 한독크린텍이라는 기업에 필터가 들어간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철한 기업도 많이 아시죠? 보통 주방에 보면 우리가 고기 구울 때 냄새 빠지라고 후드를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가정용으로 보면 레인지 후드고 조금 크게 들어가면 덕트라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우리 식당에 보면 주방에서 이렇게 음식을 했을 때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걸 덕트라 그러는데 주택 환기 쪽으로 이제 하차하고 있고 웰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극세사 보통 우리가 이제 청소용품이 많고 E&D는 제가 조금 붙여봤는데 이건 원래 메인은 뭐냐 메인 저감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경유 노후 경유차 이런 이야기 있죠. 지금도 우리나라가 저도 문자가 날아오던데 저는 5등급 저한테 왜 날아오죠? 저 경유차 아닌데 어쨌든 지금 5등급 이하 경유차 운행찬 그 메시지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E&D라는 회사는 메인 자체는 매연 저감 장치고 그리고 촉매를 만드는데 이 회사의 주가는 제가 후반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새롭게 2차전지 쪽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계략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일단은 미세먼지 황사 관련해서 저희가 흔히 시장에서 보는 종목들을 어떤 네. 것들인지 쭉 한번 추려봤고 오늘은 이제 옥석 가리기 차원에서 이들 기업이 실제적으로 실적의 의미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뭐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주실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봤는데 이건 이제 FM 가이드와 영문의 기업 정보에 보시면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탑픽은 위닉스입니다. 위닉스 같은 경우에 최근 한 지난해 3분기까지 실적 분류를 보게 되면 막대 그래프는 파란색 막대 그래프는 매출액이 되고요. 밑에 조그마한 그래프들은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뭐 에비타라든지 MP를 보여드리는데 순이익을 보여드리는데 그냥 짧게만 보면 작년도 2분기와 3분기를 딱 보면 됩니다. 그런데 위닉스 같은 경우가 작년 2분기에 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130억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3분기 같은 경우도 200억을 했죠. 지금 이 데이터는 3분기 누적으로 4분기는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습니다. 네. 개별이기 때문에 3분기 기준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닉스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전부 다 증가합니다. 이는 왜 그랬냐? 바로 코로나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동을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가호 공기청정기를 다시 사들이는 그런 효과가 나왔던 겁니다. 위닉스는 근데 지금도 코로나 시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에 대해서는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위닉스를 단순한 어떤 미세먼지 오늘 왔다고 주가 급등락한 걸 떠나가지고 원탑이라 뽑는 결정적 이유가 어느 정도 실적이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위닉스를 탑으로 보는 이유고 두 번째 크린 사이언스는 약간 트레이딩식 매매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봤는데 크린 사이언스는 여가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가정용 완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차량용이라든지 산업용이라든지 여가지를 만드는데 실제적으로 지난해 3분기 실적을 보면 그냥 평작입니다. 56억, 67억, 57억 그리고 뭐 오히려 4분기에는 9억을 줄였는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산업활동과 좀 관련이 높습니다. 공장이 잘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학교를 가가지고 학교에 이제 무슨 미세먼지 무슨 장치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설치했는데 작년에 또 학교를 안 가버렸네. 그렇기 때문에 크린 사이언스는 여러분들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우리가 가장 좋은 회사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이 회사는 사실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실적은 증가하는 기업입니다. 연간 기준으로는. 하지만 단기적 트레이딩에서는 약간 트레이딩 영역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고 네. 파세코는 정말 약간 맷돌 같은 기업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위닉스보다는 실적의 증가세가 약간 등락이 심한데 작년도에 팍 튀어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2분기 실적인데요. 그러니까 30억 정도 평작하다가 작년 2분기부터 97억 이렇게 확 올라갔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예 손난로라든지 조그만하게 후드 그 뭐 히터 만들다가 창문해갖고 팍 만들고 여기에 가습기 만들고 공기청정기 만들고 오히려 식기세척기까지 만듭니다. 지금 삼성 LG의 식기세척기는 대략 90만원대 후반인데 하츠라든지 파세코 중저가 브랜드들은 다 50만원대 전후입니다. SK 매직도 마찬가지. 제가 실제적으로 써본 결과 거기가 거기입니다. 예, 진짜예요. 왜냐하면 제가 무슨 땡땡마트라든지 가서 여러 가지 좀 둘러보고 네. 한번 하나 사용을 해봤는데 사실은 그런 거죠. 삼성하고 LG께 좋긴 좋은데 뭐 100만원짜리 식기세척기 잘 모르겠어요. 사실 100만,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100만원짜리 식기세척기면 100만원짜리 건조기가 더 좋아 보입니다. 물론 건조기가 두 개의 제품은 다르겠지만은
그걸 좀 해봤는데 어쨌든 파세코라는 기업은 실적의 등락은 조금 있습니다만 다양한 제품 라인이 있기 때문에 저는 위닉스탑 세컨 파세코를 뽑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도크린텍이라는 기업은 실적을 딱 보면 이거는 단기 투자가 맞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될 것 같아요. 나머지 기업은 뭐 길게 설명 안 드립니다. 한도크린텍의 매출 성장 속도를 보게 되면 상당히 스테이블합니다. 그러니까 CAGR에 이야기하는 매출액 성과 분기의 성과, 증가 속도 자체가 거의 뭐 10% 이상 쭉쭉쭉 증가하죠. 뭐 128억, 136억, 154억, 178억. 그러니까 여기서 실적 이렇게 증가하는 기업들은 지금 한도크린텍의 주가도 신고가 영역이 있습니다. 신고가 영역인데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14, 17, 24, 34. 그렇기 때문에 한도크린텍이라는 기업은 조금 전에 봤던 위닉스보다는 조금 큰 돈이 들어올 수는 없고요.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하지만은 어느 정도 중장기적으로 보신 스몰캡 관점에서는 상당히 좀 유효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나머지 하츠라든지 웰크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하츠는 사실 회사는 괜찮은데 네. 워낙 여기저기 테마에 너무 엮여가지고 아까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웰크롬 극세사 같은 경우는 말이 극세사지 실제적인 실적의 증가 속도는 거의 어떤 큰 특징은 없다. 그리 보면서 위닉스를 좀 여러분들이 계속 좀 중심으로 보시고 네.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아까 말씀 파세코 그리고 중장기 관점에서는 한도크린텍 이런 기업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토픽은 위닉스라는 거 네. 실적적인 측면을 봐도 뭐 그러하다라는 거 오늘 이슈 분석에서 종목들 좀 다뤄봤고요. 키움에서 해외 선물 거래하고 최대 295만 원 현금 받으세요. 해외 선물은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